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유화론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찬성해온 국민의당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렸습니다. 김복원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5.24 제재 해제와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나오자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강력한 안보 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관계에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북핵 해결이 먼저, 남북대화 재개는 그 다음이라는 지적입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이지만 민간 교류 등 남북대화 재개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시기의 햇볕 정책인 달빛 정책도 좋지만 이런 카드를 너무 쉽게 전략적 마인드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주도한 국제 대북 제재를 스스로 허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섣부른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정당은 5.24 조치 해제 이전에 국민 동의부터 얻으라고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아직 임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되기도 전에 5.24 조치 해제 민간 교류 복구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국제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대화론을 꺼내는 것은 순서도 뒤바뀌었고 효과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